자, 힘냅시다. 마지막 시간이야. 예? 다들 이렇게 처져 있는데 나 혼자만 신났나? 같이 힘냅시다. 그리고 이제 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만물이 도달하는, 솟아나는 이 새싹이 도달하는 봄. 그렇죠? 봄이 왔습니다. 이제 곧 여기저기서 결혼 소식과 이런 게 날라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업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인데 이제 결혼식 자금하고 뭐 이렇게 또 행사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빠지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오전 수업이라 오전 10시부터 결혼하는 쌍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힘냅시다. 한 시간 더 하고 가요. 자, 저당권 봅니다. 담보물권에 있어서 가장 노멀하고 기본이 되는 저당권,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에 대해서 민법에는 자 356조 2하 저당권을 규정해놨습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없다? 이 조문에서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근저당권에 대해서 개념을 살짝 설명을 했죠. 저당권을 업그레이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근저당. 자,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난번에 근저당권 살짝 개념 설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적, 장래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저당권을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게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당권 자체는요, 보세요. 자, 토지에다 저당권 설정한다. 그럼 여기서 설정할 때요, 뭐가 결정되어 있느냐? 채권액이 결정됩니다. 그냥 저당권은. 채권액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당권은 등기할 때 채권액이 얼마다? 이게 딱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억을 빌려줬다. 그럼 2억이 채권액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이 이렇게 등기됩니다. 하지만 요게 근저당권이다 그러면 아직 채권액이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가지고 한도만 정합니다. 한도는 정하고 그럼 실제로 채권액은 언제 결정되느냐? 자기들이 임의로 약속한 날짜가 있어요. 이날이 결산일이야. 쉽게 얘기하면 청산하는 날이야. 이날 채권액이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채권액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날 채권 최고액을 한도를 예를 들어서 3억 3천만 원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때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때부터 이날 결산하는 날까지 채권액을 결정하는 날까지 채권액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되기도 해요. 한 푼도 안 남은 경우도 있어. 채권액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냥 저당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 이유가 채권은 보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채권액이 0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채권액이 0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갚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채권은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은 존재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럼 소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다 갚아도 영원히 돼도 아직 결산기가 안 됐으면 근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채권액이 0원인 상태에서도 근저당권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산할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저당권은 그런 기능을 줘가지고 현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담보물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있죠? 마이너스 통장.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으면 한 푼도 안 빌려 쓰고 있어도 그 통장 존재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무 때나 그냥 꺼내서 빌려서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잖아. 그거 하자고 해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필요하기보다는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몰라도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내 잔고도 없고 이렇게 될 때 큰일 날까 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채무액이 없는 상태에서도 마이너스 통장은 존재하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때 마이너스 통장 그 계약했던 거 해지하고 돈 필요할 때 와서 다시 해라 그러면 그럼 마이너스 통장 뭐하러 개설해? 그렇죠? 그때 가서 그냥 대출 계약하면 되는 거지. 그것처럼 근저당권도 자 채무액이 없는 영원이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 결산기까지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요 개념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의해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치느냐 이 얘기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걸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101호 이걸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유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지권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지권을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느냐 지상권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대지권이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집합건축물 등기부 즉 101호 등기부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빡 했어. 그리고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이미 폐쇄 등기가 돼가지고 그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지권에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아파트 이 집이 경매에 나와서 낙찰 저당권을 실행해가지고 경매에 나오면 이걸 낙찰받으면 전유 부분만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달려붙은 대지권까지 같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물종물 개념 앞에서 제가 민법의 총칙에 주물종물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죠. 주물종물 개념이 그거예요. 어떤 물건 간의 주종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된 물건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된 물건엔 따로 등기 같은 걸 안 해도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토지가 있고요. 한 필지에 토지가 있고 여기에 단독주택을 지어놨어요. 단독주택에다 저당권 설정했어요. 돈을 안 갚아서 저당권 실행을 시켰어. 그럼 이때 경매에 나온 건 토지예요?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아니면 건물만이에요? 건물만이죠. 이때 이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이때 토지와 건물 사이는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각각 독립한 물건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저당권 같은 거는 어떤 주된 물건에 종된 물건에 같이 효력을 미칩니다. 등기를 따로 안 해도. 그 다음에 부합물, 부속물에도 당연히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미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립된 것끼리는 미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실에 대한 효력 나오는데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그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자, 단서 그러나는 둘째 치고 앞에 내용. 자,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가 많다고 그랬어요. 차임. 주택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많았죠. 지금 이제 점점 역전돼 가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상가에서는 이제 월세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경매 들어갔어요. 자, 그럼 월세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죠. 월세 내던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 월세를 누구한테 내는 거야? 자, 경매 들어가기 전에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건이 경매 들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임대인에겐 더 이상 월세를 받을 권리가 없어요. 월세 받는 거 이 과실 수취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야. 그럼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이게 채권자들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매 등기 같은 거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압류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저당권자도 채권자잖아.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들이 과실을 수취한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 뭐 넘어가시고 저당권의 처분 제한, 저당물의 보충 뭐 저당물의 보충 같은 건 뻔한 얘기죠.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존재 이유가 그거죠. 그럼 충분히 담보해야 되잖아. 채권액은 10억인데
물건값은 10억이 안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채권액은 10억인데 많이들 이제 딱 정신이 이제 딴 데 이제 다 이사를 가셨구나. 자, 10억을 지금 빌립니다. 그럼 담보물은 최소한 10억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 이상 되는 거를 담보 잡히고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는데 그 물건이 훼손된다거나 뭔 이유로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 그럴 때 저당물 보충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보충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경매 청구권이 있고요. 자,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낙찰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에서 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을 산 사람이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 채권을 대신 변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자기가 내야 될 돈이 아니잖아. 대신 갚았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 원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가면 된다. 그 다음에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 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는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함께 건물을 대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자, 이거 읽어드리는 순간 딱 이해가 가셨나요? 가셨죠? 이해가 가셨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갑의 토지고요. 비어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A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자, A가 여기다 저당권 등기 약정해가지고 하면 하는데 안 했어요. 그럼 여긴 저당권 등기가 없죠? 그렇죠? 저당권 등기는 어디만 있어? 여기만 있잖아요. 여기만 있는 상태에서 갑이 변제기에 변제를 안 하니까 저당권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저당권 실행을 시킨다는 얘기는 저당 잡힌 토지만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얘까지 한꺼번에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어떻게 일괄해서 저렇게 팔아치워야 제값이 나올 것이고 그렇죠? 토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A는 대신 배당을 받을 때, 이거 감정평가 나올 때요, 되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감정평가 나오고요. 두 개 합산한 가격이 감정가격이 돼가지고 최저가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배당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얘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는 겁니다. 토지 가격에 대해서. 배당 받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 나오네요. 저당권과 관련한 법정지상권. 자, 일단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주인은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뭐 할 때까지? 적어도 저당권 설정할 때까지는 건물이,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돼요. 자,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있냐?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그래서 요건은 동일인이었어야 된다라는 거.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매라는 거 권리 분석한다 그럴 땐 주로 어떻게 한다 해서 경매 틀이 있고 자, 여기 경매 비용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제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최우선 임금 여기 당일세 그리고 여기 가서 우선 변제권 있는 애들 가압류 뭐 이런 애들까지 그래서 주로 권리 분석한다 순서 잡는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다 그랬죠?
하고. 자, 그럴 때요, 요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 자, 요거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맨 앞에서 받아갈 수 있게 된다. 이 조문에 근거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전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앞에 들어가서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제3취득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돼 있는데 경매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경매 등기는 절대적 압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압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지만 경매 등기가 살아있는 한 그것이 진행이 돼가지고 낙찰자가 나타나게 되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3취득자는 물건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들였다. 즉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였다. 요거는 상환 청구권 인정해주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일 먼저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이자 대위 368조. 이거는 뭐 우리 경매에서 이렇게 이것까지 막 고민해가면서 권리분석 사실 좀 할 필요는 있죠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말소기준 등기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말소기준 등기 오늘 한 번도 안 했지. 자 말소기준 등기 뭐가 있어요? 저당 건저당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등기 요거 있죠. 자 요 말소기준등기 딱 찾으면 이 말소기준등기는 뭐 할 때 주로 이런 잣대를 써? 예? 대항력이 있냐 없냐 요거 판단할 때 쓰는 잣대예요. 말소기준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변제권은 요건 갖췄느냐 보고 그쵸? 담보물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선변제권 있잖아. 저당권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전세권자도 우선변제권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자하고 특히 주택이나 상가 건물일 때 임차인들 우선 변제권 요건 갖췄는지 보고 그 날짜로 이제 순서 세워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배당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말소기준 등기를 가지고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따질 때는 얘들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얘들을 내가 명도소송으로 내보내야 되느냐 인도명령으로 내보내야 되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없는 애들은 인도명령 대상이고 대항력 있는 애들은 명도 소송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우선변제권 순서가 어떻게 돼서 배당이 얼마 가느냐 이건 사실 우리 낙찰자가 할 일은 아니에요. 배당표 작성하고 하는 건 법원에서 내 돈 가지고 할 일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대항력은 없는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얼마라도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면 내보낼 때 내가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 이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푼이라도 받아갈 게 있는 사람은 수월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문제는 한 푼도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면서 대항력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간 거야. 갈 때까지 간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갈 때까지 갔어 여러분들이.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와서 집 비워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갈 때까지 다 갔어 지금. 경매 들어갔어. 내가 낙찰받았다고 쫄려쫄려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유 저 대항력 없으니까 나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가면 하겠어? 물 뿌리고 난리 나지. 응? 몽둥이 들고 쫓아오지. 응?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진짜 환장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분석할 때요. 그 우선 변제권 가지고 배당 순위 잡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건데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점유하고 있는 자가 혹시라도 받아갈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파악을 통해서 조금 더 명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난이도가 쉬운지 안 쉬운지 그러면서 전략 같은 걸 세워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거기 나온 공동저당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갑이 토지가 세 필지가 있어. A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랬어. 근데 담보물 가져오래. 그래서 갑이 나 토지 세 개나 있어 하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A가 여기도 저당, 여기도 저당, 여기도 저당 전부 다 등기부가 깨끗했어 예를 들면. 그래서 얘가 전부 1순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갑은 이걸 들고 2등
그래서 B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요거는 또 C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요건 D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재주예요, 이거. 능력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 어떤 물건들 보면 권리 분석하다 보면 등기부에 저당권자니 뭐니 잔뜩 나와. 그럼 그 소유자, 채무자 욕할 게 아니에요. 능력자예요, 그 사람은. 응? 같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느냐 이거지. 우리가 가서 배워야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여튼.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전부 저당권자, 전부 저당권자. 요구의 경매 들어가면 얘들 우선 변제권 있잖아. 순서대로 차분차분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전부 저기 저당권 설정해놨다가 돈 안 내니까 안 갚으니까 이걸 전부 경매 신청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다 토지라고 그랬잖아.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사건 번호 하나 딱 주고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나 요거 마음에 들어 그럼 요것만 응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 개가 하루 한날 한시에 낙찰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앞에 경매에서 낙찰되고 요거는 한 달 뒤에 유찰됐다 나와서 낙찰되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자, 그거에 따라서 즉 같은 날 낙찰되느냐 다른 날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시비가 오갈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채권액이 10억이야. 요 놈은 낙찰가가 5억이고 요거 3억이고 요게 2억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아, 그건 좀 아니고 요거 한 7억 요거 요거 한 4억 요거 요거 저기 한 3억 이렇게 합시다. 3억. 자, 요게 7억에 낙찰되고 요게 4억에 낙찰되고 요게 3억에 낙찰해서 같은 날 다 해서 얼마예요? 14억이죠. 14억. 걔는 거기서 1등으로 다 1등이잖아. 10억 가져가면 4억 남죠. 그럼 4억을 어떻게 배당해 줘야 돼? 이 2등 틀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어요? 만약에 얘들이 다 등기 날짜가 다른데 얘가 제일 빨라. 그럼 얘 다 줘요? 일에 대해서만 그 예를 들면 지금 얘는 10억짜리야 채권액이 10억이죠? 10억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면 이 뒤에 있는 얘는 3억짜리야 얘도 뭐 3억이라고 합시다. 얘도 3억이고 채권액이. 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낙찰됐어요. 14억 나왔어. 14억 나왔으니까 어쨌든 A는 다 받아. 10억. 그리고 토탈에서는 4억이 남았잖아 지금. 그 4억을 지금 얘들한테 나눠주는 게 문제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나눠줘야 되느냐 이 얘기죠. 합리적으로 누구도 불평불만 없게. 물론 돈이 남으면 다 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 지금. 어떻게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강제경매인가 행위경매인가에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네. 이런 걸 우리가 자 동시에 낙찰됐죠. 그래서 동시에 배당해 준다 해서 동시배당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날 낙찰됐을 땐 다른 날 배당해 준다 해서 이시배당이라고 불러요. 일단 지금 한 날에 됐으니까 동시배당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사실 얘 이거 10억 가져가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이게 토탈 하니까 14억이래 지금. 거기서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요 10억을 7대 4대 3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7억 다 가져가고 여기서 3억 가져가서 10억 채우는 거 그게 아니야. 골고루 이거에게 비례해서 10억을 7대 4대 3으로 가져가는 거야. 7대 4대 3이면 일단 요게 5억이 배당이 되겠네. 5억. 그쵸? 여기서 여기 한 3억 5천, 여기 1억 5천. 요렇게 하면 얼마야? 10억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10억을 가져간 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나눠볼 수가 있어. 낙찰 대금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여기서는 5억 가져갔다야. 얼마 남은 거야 그러면? 2억 남았죠? 그럼 얘는 2억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3억 5천 가져갔대. 얼마 남았어? 5천. 얘는 5천 가져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1억 5천 가져갔대. 그 얼마 남았어요? 1억 5천 남았으니까 그거 얘가 가져가는 거야. 이게 합리적인가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얘는 권리가, 저당권의 권리가 저기에 효력을 미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여기만 설정했잖아.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금액에서 받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낙찰되면 분명히 물건 독립돼 있는 물건이니까 낙찰 대금을 자 응찰한 한 사람이 이걸 다 가져갔다 하더라도 응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합산해서 적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입찰표 다 따로 작성해서 내야 돼. 그래서 이거 7억 쓰고 이거 4억 쓰고 이거 3억 썼어. 그래서 낙찰 받은 거야 한 사람이. 그럼 돈을 동시에 다 냈겠지. 이제 그거 가지고 배당해 줄 때는 14억 놓고 1등 A, 2등 B, 3등 C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분명히 시간 순으로 있어 얘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같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저희 경매 신청의 채권자가 A가 예. 경매 신청의 순서를 정하고 되잖아요. 왜 채권자 마음이니까 신청하는 거. 경매 신청이요? 그러니까 입찰표에다가 금액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아니라 낙찰받는 사람이 난 요거 7억에 살 거야. 요거 4억에 살 거야. 요거 3억에 살 거야 라고 입찰표를 작성해서 냈는데 각각 1등이 된 거예요 지금. 세 개 다. 그래서 14억을 내면 이걸 다 가지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빼가는 순서 자체에 따라서 사실 뒤에 있는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가 비율이 아니라 시간 순서로. 시간 순서로? 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얘가 마음대로 여기서 얼마 빼가고 여기서 얼마 빼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얘 마음대로 뒤에 애들이 당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낙찰 대금의 비율로 얘가 가져간다고 보고 나머지가 뒤에 있는 애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네. 이게 지금 동시에 배당되면 금액이 아니까 이렇게 비율로 해석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것만 낙찰됐어. 이건 낙찰이 안 됐어. 그렇죠? 이것만 낙찰됐어요. 얘 10억 가지고 여기 1등 서 있죠?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 그리고도 3억 못 받았어. 그리고 기다립니다. 얘는 한 푼도 못 받았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낙찰됐어요. 그럼 얼마야? 4억이죠? 그럼 요것도 1등이잖아. 이거 3억 가져가요. 남은 거 3억이었잖아. 그럼 1억, 여기서는 1억 남죠? 그럼 그 1억 얘가 그냥 다 가져가면 어떻게 돼? 얘는 뭐야?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얘는 완전히 뭐가 먼저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울고불고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또.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 일단 1억 남았죠? 그렇죠? 요 1억을 1억에 대해서 얘가 얘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가서 받게 되는 거예요. 얘가 원래 나중에 이것까지 낙찰되면 이렇게 계산이 다시 들어갑니다. 얘는 받고 다 떠났어요. 얘는 받고 끝난 거야. 얘는 받고 끝났고 나머지 얘들이 이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까지 낙찰이 됐는데 낙찰 가격은 이건 3억이야. 743이었어요. 그럼 7억에서 얘 다 가져갔죠. 4억에서 3억 가져갔죠. 남은 거 요거 1억 남아있고 여기 얼마 남아있어? 3억 남아있죠. 그러면 원래 이게 동시에 됐으면 7대 4대 3이었으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여기서 5억 가져가고 2억 가져가고 여기서 3억 5천 가져가고 여기서 1억 5천 가져가고 나머지를 받았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달리 되는 바람에 얘는 한 푼도 못 받고 얘는 3억 5천 가져갔으면 1억 5천은 받을 수 있었는데 1억밖에 못 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때 원래 이게 전부 다 됐으면 얘가 비율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겠죠, 원래. 거기를 대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대위로.
얘가 받았어야 될 금액을 여기 가서 받는 거야. 여기서도 못 받죠.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20배당 하더라도 이거까지 다 해서 계산 나와보면 얘들이 가져가는 건 동일한 금액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하나 더 들어가면, 자, 물상보증인이라고 아시죠? 네. 물건으로 보증 쓴 사람. 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갚게 아니라 을 거야. 남의 물건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등급에 보면 소유자고 채무자고 달리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얘 거고 이거 두 개는 얘 거야. 그쵸? 그랬을 때 아까 그냥 이게 얘 거였으면 이렇게 못 받은 애들이 이렇게 얘 대신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받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얘 거일 경우에 이쪽에서 못 받은 애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얘기야. 얘들은 얘한테 저당권 설정한 애잖아. 얘 물건에 못 들어가요, 얘는. 얘들은. 대위를 못 해, 이 물건에는. 거꾸로 이쪽에 있는 B는 이쪽은 들어가, 대위로. 아니요. 아니요. 그, 아니에요. 그건 채권에게 문제고, 채권에게 문제고, 여기서는 배당을 해줄 때, 결과적으로 대위권이 있느냐, 대위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못 오는 이유는 여기는 얘가 채무자고, 얘가 줬어야 될 돈을 못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긴 채무자가 아니거든. 근데 이 물건을 날렸어.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 물상보증인이 이 물건을 경매로 날렸어. 그럼 가만히 있나요, 이 사람? 원래 얘가 갚을 돈이었어요? 누가 갚을 돈이었어, 원래? 채무자, 얘. 얘가 갚을 돈이잖아. 이때 뭐 한다는 거야, 얘는? 구상권 행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받기는 힘들지. 예? 하지만 실제 이론상으로는 뭐예요? 얘가 얘 대신 지금 보증 섰다가 돈 대신 갚은 거야. 그럼 당연히 갚은 거, 대신 갚은 거 원래 갚아야 될 놈한테 달라고 해야지. 그쵸? 그게 구상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팔려가지고 얘가 못 받았어. B가. 그러면 얘가 어차피 얘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 구상권을 타고 들어서 여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이 자리에. 대신. 근데 이쪽에는 이렇게 들어갈 구상권이 뭐니 없잖아. 얘는 원래 얘가 채무자고. 거기에다 저당권 설정한 거잖아요, 얘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법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보면 이런 게 좀 약하더라고요. 이런 계산 문제가 좀 약해요. 저도 그냥 시험 공부만 할 때는 몰랐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예. 네? 네. D가 손해를 제일 많이 보는 거. 뭐 공동 이렇게 했을 때요? 네. 사실 어찌 보면 그 2순위 채권자들은 예. 없다고 봐야 되는데 모든 물건에 대해서 예. 전 공동이에요. 네. 예. 저계산대로라고 그러면 D가 손해를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D의 입장에서는? D의 입장에서는요. 뭐 말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D의 입장을 고려할 수는 없어요. D의 입장을.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D의 네. 경우에 되는 거에 따라 본인의 운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얘 운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얘들 운도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복권이야. 그래서 공동 저당돼 있는 물건 같은 거 사실 우리 2순위로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는 얘는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할 때요. 하려면 차라리 그냥 공동저당이 아닌 거에다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물상보증인 쪽에 쓰는 게 좋습니다. 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 타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 공동저당이라는 의미에요. 예, 공동저당이라는 의미가 나오고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동저당물 개수 5개 이상 등기하게 되면 공동저당 목록을 작성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까지 안 되면 보통 하는 게 뭐예요?
단독주택 같은 거 저당 담당하면 주택하고 토지하고 저당권 설정하죠. 그러면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건데 건물 등기부에 공동저당 토지 지번이 나옵니다. 그걸 표시를 해줘요. 공동저당 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토지 등기부에 보면 또 건물도 지상에 있는 건축물도 같이 공동저당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줘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공동저당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억에 낙찰이 됐다. 예. 10억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 사람들. 그건 현물권에 대해서만 날려주고 나머지 물건들은 살려주나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게 과잉 경매도 그 금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런 예를 들 필요도 없죠. 지금 이게 모자라는 거 결과적으로 보통의 경매죄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거 저도 이제 시험 공부가 아닌 현장에서 뭘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굉장히 이상하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파봤더니 아니나 달라 이런 쪽에 또 어떤 매니아가 한 분이 이거 정리해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은 이런 걸 언급하나 안 언급하나 봤더니 또 저명하신 교수님들은 또 잘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싹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역시 사꾸라들이 문제야. 어쨌든 저렇습니다. 저렇게 된다라는 거. 자, 저당권의 공동저당의 의미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종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담보물권인 저당권이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스탠다드하다고 그랬죠. 얘가 이제 담보물권 물권의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는데 특성이 있는데 자 특성 그러면 우리가 수반성, 부종성, 그다음 물상 대위성 뭐 이딴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부종성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규정에 수반성이나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부종성은 뭐냐면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부종성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채권 저당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을 보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과 생사를 같이 한다는 뜻을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채권이 살면 저당권도 사는 거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를 안 해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다. 이게 부종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또 담보물권의 수반성, 즉 저당권의 수반성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 채권이 가는데 졸졸졸 따라다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채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게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이다 그러면 채권을 양도할 때 저당권도 같이 붙여서 양도해야 됩니다. 이게 수반성이에요. 그러니까 채권하고 저당권을 따로 띄어가지고 양도할 수 있느냐? 못해요. 이 수반성 성격 때문에. 아시겠죠? 둘을 항상 붙여서 양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자, 지금까지 설명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은요, 주로 소유권을 잡는, 저당하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의 목적은요, 소유권 뿐만이 아니라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물권인 전세권 등기를 했어. 그렇죠? 보증금 얼마 내고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 전세권자가. 은행 가서 돈 빌리러 갔더니 은행에 담보 가져오래. 근데 자기 집 소유권이 있으면 담보로 제공하겠는데 없잖아. 그렇죠? 이럴 때 전세권 등기부 가져가면 전세권 잡고 돈 빌려줍니다. 이때 전세권을 저당 잡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 주등기가 아닌 부기등기로 해요. 부기등기. 자 전세권 등기가 예를 들어서 을구에 3순위로 돼 있다. 그럼 요걸 저당권 등기 한다 그러면 3에 2 해가지고 저당권 등기 이렇게 들어가요. 전세권이 저당 잡혔다. 지상권도 마찬가지로 전세권처럼 저렇게 저당 잡힐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빌린 돈 상환 안 하면 저것도 저당권 실행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저당권 실행하면 경매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뭐가 경매 나오느냐 이 얘기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경매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거 낙찰받아 뭐 했으냐 이거죠. 우리가 집이나 이런 거 소유권 저당 잡혔다가 저당권 실행되면 우리가 소유권 낙찰받잖아. 그렇죠? 그럼 지상권 낙찰받아서 뭐 했으냐 이 얘기죠. 뭐 해다 쓸까요? 지상권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잖아. 존속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낙찰받으면. 그럼 전세권을 낙찰받으면 그것도 존속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존속기간 끝나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간혹 가다가 이런 전세권 같은 것들이 경매 시장에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나온다는 거. 아니요, 지나요. 그래서 소멸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버리면 낙찰받았을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전세권, 그 보증금 반환, 청구권, 요거 담보하는 담보물권의 성격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웃긴 거는 뭐냐면 진행이 잘 안 될 터인데 간혹 이게 법리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경매로. 자, 그래서 저당권 관련 판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저당권 관련 판례 첫 번째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저당권의 대위 행사에서 나오는데, 좀 전에 아까 여기 설명할 때 공동저당 설명을 했죠. 그거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물상대위까지 껴서 얘기했죠. 그 물상대위 쪽에 있는 애들은, 채권자들은, 저당권자는, 자, 그런 식으로 낙찰이 됐을 때 다른 물건에 그 A의 지위를 가지고 들어가서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쪽에 채무자 쪽의 물건에 서 있던 애들은 그렇게 물상대위 쪽의 물건 쪽에 갈 수가 없다. 이 판례가 그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넘어가시면 이중경매와 배당요구의 효력에서 나오는데요. 이중경매 개시결정 후에 선행경매 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선행 경매 절차에서 한 배당 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래서 우리가 소극 그러는데, 우리가 판례 읽으시다 보면 거기에 가로에 그런 것처럼 소극 또는 적극 이런 말 나오고요. 심지어는 한정 적극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적극이란 말 나오면 그 내용을 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소극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로 부정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소극으로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예요? A라는 경매를 시작했어. 선행 경매.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경매 결정 등하고 진행되다가 누군가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 신청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조건에 맞으면 경매 개시 결정 나오고 경매 등기 나온다고요, 이것도.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중 경매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선행 경매 계속 하자 없이 하고 있었죠? 계속 진행돼요. 그럼 이중경매, 그건 그냥 등기만 해놓고 마는 거야. 그러다가 앞에 선행경매가 정지가 되거나 중지가 돼버리면, 취하가 되면 이 이중경매, 두 번째 경매, 후행경매 결정하는 거 요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진행하는데 앞에 선행경매 시작했을 때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했던 이 사람들의 그 배당요구 신청했던 그 효과가 이중경매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법정지상권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뭐? 동일인.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 건물주인과 토지주인이 달라졌을 때 건물주인에겐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자, 그래서 토지 갑거고 건물이 갑거일 때 A가 저당권을 여기다 설정했어요. 동일인 때.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경매 들어갔어. 경매 들어가가지고 토지만 경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을이 낙찰받고 건물은 갑거예요. 갑은 법정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요건 생각해보세요. 동일인일 때 저당권 설정했잖아. 그러면 달라지면 취득한다. 거꾸로 여기다 설정했어. 경매 진행돼서 뭐 누가 주인인지는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을이 받고 요건 갑이 됐어. 이거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설정할 때 동일인이었잖아. 그쵸? 자, 심지어는 두 군데 다 설정했어. 그래서 어쩌고저쩌 하다 보니까 물건이 각자 달리 낙찰됐어.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아시겠죠? 이게 그거예요, 요건. 자, 저당권 설정할 때 어디다 설정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설정할 때 물건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동일인이어야 된다.
아시겠죠? 요렇게 되면 나중에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나 건물만, 특히 토지만 경매 나왔을 때는, 그 지상에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이 법정지상권 취득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토지 낙찰 받았는데 자기 땅 위에 버젓이 지금 남의 건물이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토지 이걸 낙찰 받으면 저 건물 주인이 법정지상권 취득하는지 안 취득하는지 파악할 때 안 취득한다라는 파악이 나와야 토지를 낙찰 받겠죠? 그렇죠? 거꾸로 건물이 경매 나왔어. 그럼 권리 분석할 때 이 건물이 지금 결국 남의 땅에 있게 되는 거잖아. 내가 낙찰 받으면. 그러면 그 위에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럴 때 거꾸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을 해봐야지. 권리 분석을 해봐야지. 그게 되는지. 그게 다 자기 입장에 따라 틀린 거예요. 권리 분석을 할 때. 자, 그렇게 할 때는 결국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갖다 놓고 저런 저당권이 설정될 때 동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날짜를 보고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아니, 법정지상권 내가 토지 낙찰받는데 건물 남의 건물이 있어. 아, 법정지상권 좀 인정되면 어때? 좀 돈 좀 받으면 되지. 그 지료 청구해가지고 지료 다 받을 수 있다. 그 지료액이 보니까 주변 이제 토지들 집가들 이거 보고 하니 대부분 보니까 아, 얼마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이거 얼마에 받으면 얼마 받는다. 예를 들어서 연간 1억을 받을 수 있대. 주변 시세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도 연간 한 1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료를. 예, 법정지상권 인정해주면. 인정이 되면. 근데 이걸 내가 지금 5억에 낙찰 받을 수 있대, 토지를. 자, 낙찰 받는다, 안 받는다? 응? 5억만 투자하면 얼마 들어와? 매년? 1억이 들어와. 이거 몇 퍼센트예요? 이율? 20%. 어? 요즘 20% 수익 나는 게 어딨어? 그죠? 세금도 떼죠.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항상 권리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전략적으로 주판을 튕겨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저당권과 관습법상 뭐 법정지상권 그거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분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공유지분과 저당권 얘기는요.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자, 우리가 공동 소유하는 형태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공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편, 부부 사이에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기로 했어. 공유 지분이 2분의 1씩. 그 이제 남편이 이제 돈이 좀 필요하니까 부인 몰래 은행에 들고 와서 저당을 잡힙니다. 자기 집은 마음대로 저당 잡힌다, 못 잡힌다? 마음대로 잡힐 수 있다는 거. 주인의 동의, 아니, 와이프의 동의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필요 없다. 그럼 몰래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2분의 1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아파트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겁니까? 거실이에요? 부엌이에요? 안방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2분의 1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유지분 2분의 1을 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을 내 거다, 이게 아닙니다. 2분의 1을 가지고 전체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유라는 것 자체가 지분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도 그 2분의 1을 잡았다 그러면 특정 어느 부분을 저당 잡았다가 아니라 2분의 1을 저당 잡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 판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과 소액임차인 얘기하는데, 요거는 임대차 얘기할 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특히 주택임대차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그랬고요. 대항 요건을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 갖추고 보증금이 일정 소액 이하면 어떻게? 최우선 변제권자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저당권과 최우선 변제권자 사이의 문제는 뭐냐면, 저당권은 등기가 먼저 됐고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최우선 변제권자에 해당이 된대. 그러면 배당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 이 얘기예요. 먼저 받아요, 나중에 받아요? 먼저 받아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저당권자보다 뒤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요건이 인정이 되면 제일 앞에서 배당받는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그 비전형 담보권, 특히 담보가등기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조문 조금 몇 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권임대차 다시 한번 정리하고 뒤에 연습 이 부분 들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